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중에서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경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비판단적 경청, 그리고 공감적 이해에 초점을 둔 경청에서 지난 시간에 경청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그 뒷부분인데요. 자,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서 경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요 이야기했는데요. 각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게 이제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거 자칫해서 또 오해를 하면 격하게 화를 내고, 하는 이런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거를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속이 상하다라고 이렇게 화가 났는데 입꾹 다물고 있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것도 안 되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이고, 화가 났을 때 있는 그대로 말로써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불안한 감정이 든다. 불안하다라고 할 때도,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실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좋으면 좋다라고 표현하셔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감정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약해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좀 어려워하고 하는데 가족분들이 먼저 이렇게 감정을 자꾸 말로 표현하는 거를 시범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서적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화를 막 내고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막 감정을 터트리고 이런 걸 정서 표현이라고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표출 정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전문 용어를 이제 표출 정서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expressed emotion이에요. expressed emotion. 이라고 해서 이 high expressed emotion 해서 높은 표출 정서, 그다음 low expressed emotion 해서 낮은 표출 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서 지금은 뭐 완전히 확고하게 이건 굳어진 그런 연구 결과인데 왜냐하면 1950년대부터 환자들을 병원에 이제 입원했는 환자를 잘 치료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떤 환자들은 자주 재발을 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더라. 그래서 자주 재발해서 다시 병원에 재입원하고 재입원하고 하는 이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표출 정서가 높은 집안하고 표출 정서가 낮은 집안하고를 비교를 했더니 1년 내 재발률이 3배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표출 정서가 높은 집안의 아이들이 1년 내 재발률이 3배가 더 높더라. 이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 이 가족들 간의 이 정서 표현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서 표현이 절제되지 않고 화가 나면 막 화를 터뜨리고 불안하면 막 불안해서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이제 가족들 간의 정서 표현 방법들, 특히 부모의 정서 표현 방법이 자녀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것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부모의 그 익스프레스드 이모션, 표출 정서를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몸에 배이고 습관화된 거기 때문에 짧게 뭐몇 번의 교육이나 몇 번의 훈련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걸 바꿔주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연구를 했더니 약한 매주 한 번씩, 한 번에 한 1시간 반 정도씩 해서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켰을 때이 정서 표현, 화가 났을 때 화를 막 터뜨리고, 불안할 때 불안해서 막 절절매고 하는 이런 이 정서 표현을 심하게 절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게 바뀌려고 하면 1년 반 내지 2년 정도 동안에 꾸준한 개입이 필요하더라. 매주 한번 내지 두 번에서 한 번에 1시간 반씩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지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그래,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 하이 이이, 로우 이이, 그러니까 높은 표출 정서와 낮은 표출 정서에 대한 이 연구들은 195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최근까지도 연구를 해보면 계속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서 표현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감정을 그대로 터트린다. 이건 정서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정서 폭력이죠. 그건 폭력에 해당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감정을 말로써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불안하면 불안하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또 좋으면 좋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기쁘면 기쁘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말로써 이것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런 것이 이제 감정 표현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방식의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요 부분은 제가 지난 시간에 경청이 중요하다, 특히 비판단적 경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경청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항상 표면적인 언어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인 것의 밑바탕에 비언어적인 게 있는데 이 비언어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그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었죠. 드렸었는데 아무튼 우리는 언어적인 메시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비언어적 메시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언어적 메시지라 하면은 이제 나의 몸으로부터 나가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나의 음성이라든지 얼굴빛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언어적 메시지인데요. 이 비언어적 메시지는 우리가 조작해서 내가 억지로 꾸며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근본 마음가짐, 나의 환자에 대한 관점, 환자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을 바꿔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은 말을 들을 때도 나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가 그렇게 취해지고 좋은 표정, 좋은 몸짓이 취해지는 것이고 내가 환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관점, 부정적인 관점, 화가 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얼굴 표정, 그런 음성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관점, 태도, 마음가짐, 이거를 좋게 가지시려고 하십시오 이야기고, 또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의지적,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지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자녀분을 대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는데, 말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에도 들으면서 열심히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듣는다는 제스처가 저절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더더욱 말을 하는 게 신이 나서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말을 들을 때에도 그렇고, 말을 할 때에도 그렇고, 아무튼 언어적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이게 전달력이 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의 목적이 설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경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법 가르치는 데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가 기업체 임원이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화법 가르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 설득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심리 상담에서는 그게 아니라,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건 설득을 하는 건 심리 상담이 아니에요. 심리 상담은 잘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이 자기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탐색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자기 입에서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네.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네.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속이 상했었구나. 이렇게, 그래, 평소에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색해서 정말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리 상담에서는 잘 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대신 판단해 주는 게 아니에요. 상담자가 잘 듣고, 상담자가, 아, 당신 이야기 다 들어보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상담자가 잘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일러주더라도 내담자 스스로가,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아,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를 몰라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또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인간관계 원만히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책임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좋은 이야기들은 누구나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다만 이제 실천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뭐 옳은 말로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상담이라고 하는 건 상담하는 과정 중에 내담자가 스스로가,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자면 결국은 상담자는 어떤, 내가 계속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내담자를 그렇게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상담자는 나의 생각은 비우고 상담자는 최대한 잘 들어주는 쪽에 초점을 두고, 최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하고, 이제 이 방법으로 해야지 되죠. 그래서 설득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가
그가 스스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담자가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가족들도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짧게 짧게 하는 대화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도 우리가 가족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가 어떻게 하는 게 지한테 바람직한지를 가족분들이 미리 판단해서 자꾸 애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애를, 자녀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걸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와서는 그걸 스톱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자녀의 모습, 비 있지만 자녀는 이미 그 모습에서 벗어나고 어긋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미 발병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미 발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내 뜻대로 원위치를 시키겠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당수 경우에 볼수 있는 이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 발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다시 쥐도새도 모르게 깜쪽같이 낫게 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위치를 시키고 싶어 해요. 요거를, 그래서 흔히 이제 처음에는 완치를 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막 좋은 약, 지한테 정말 딱 맞는 약만 찾으면 될 거다. 정말 유명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될 거다라고 해서 막,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제가 이제 명의를 찾아서, 명약을 찾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갖다 약만 잘 찾아내면, 또는 정말 훌륭한 의사 선생님한테 갖다 맡기면, 그때부터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또그 약만 먹으면 병이 나을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쪽같이 원위치를 시키고 싶어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이제 얼마 지났다 보면 결국은, 아, 이게 원위치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다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게, 아, 이게 원활하지 않구나. 이제 정상인들과 경쟁하는 게 원활하지 않구나. 이렇게 되면은, 흔히 왕왕 어떻게 이게 바뀌느냐 하면은, 자, 우리 이제 다시 정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환자들 속에서는 내가 이 애를 모범 케이스로 만들겠다. 모델로 만들겠다. 가장 성공적으로 치료시키고, 성공적으로 재활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또막 이제 애를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하는 드리는 이야기는 절대로 자녀를 절대로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가족분들 중에는 상당수 가족분들이 자녀를 모델 케이스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막 애를 써가지고 한편으로는 자녀를 막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 뭐 매일처럼 일찍 깨워가지고 운동시키고 뭐하고 여기 데리고 다니고 저기 데리고 다니고 하고 뭐그 다음에 직장 취업자리 만들어서 취업시키고 직장에 다니기 힘들다고 계속하면서 이래 설득하고 저래 설득하고 등등 그래서 매일처럼 뭐 어찌됐건 포기하지 않고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게 되면 나가서 갔다가 그 성공 케이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박수 받게 만들고 등등 그러면서 그거를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제 하는 이야기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공시키겠다 했던 거 하고 이제 발병하고 나니까 아이고 사회 속에서 성공시키는 건 이제 안 되겠구나. 근데 그래도 이 환자들 안에서라도 제일 모델 케이스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이건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녀는 여전히 그 부모 있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도 모델 케이스, 자녀를 모델 케이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한테도 본인이 모델 케이스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병 전에는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등등 이런 식으로 내가 남들보다도 더 우월하다는, 더잘 나간다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발병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일반인들 그룹 사이에서는 내가 도저히 경쟁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환자들 그룹 속에서는 내가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조현병이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나를 같은 환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델 케이스가 되려고 막 애를 쓰시는 이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족분들이 어떤 자녀에 대한 뭔가 어떤 기대치 뭐 등등 이런 거를 가지고 계시면 가지고 계실수록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가 쉽고요. 아무런 기대가 없이 내려놓으면 자녀분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그때부터 자녀분이 훨씬 더 일어서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분들한테 저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니는 이제 니할거다 했다. 이렇게 더 이상 네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자, 부모를 위해서 네가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네 효도할 거다 했다. 발병하기 전에 어릴 때 자랄 때 부모 말잘 듣고 착한 아이로 착한 성품으로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충분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기쁘게 했던 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던 애들 같은 발병 전에 그래 공부 잘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해줘서 고맙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효도할 모든 거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다 했다. 라고 부모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이제 애쓰지 마라.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네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나는 이두 가지만 바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분한테 딱이두 가지만 바라. 집사하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하루하루, 지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지가 지 생활에 만족해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 요거 바라시고, 또 하나가 나하고, 너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요거 하고, 요렇게만 바라시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더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할 때도 그런데, 가족분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게, 옳든 그르든 간에 그냥 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하고, 또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한계 설정에서 제가 경계의 필요성, 그선 끊기 이렇게 해뒀는데요. 자, 이 보면 제가 이제 자기결정권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 당사자만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만 가족한테도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흔히 이제 보면 왕왕 일어나는 경우가
가족분들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자꾸 침해하니까 제가 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때때로는 거꾸로 당사자가 가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들도 또 치료 과정 중에 보면 왕왕 일어나요. 당사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로 하여금 부모가 밖에 어딜 나가려고 하면 어디 가느냐? 일일이 물어보고, 여기 어디는 가도 된다, 어디는 가면 안 된다 해서 부모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나아가서 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부모로 하여금 자기만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부모로 하여금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일체 밖에 못 나가게끔 하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부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 꼬치꼬치 물어가면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느냐, 뭐 등등 해서 그 사람하고는 앞으로 통화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사귀지 마라. 뭐 누구하고는 통화해도 되고 누구하고는 통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일이 통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분들이 이렇게 이제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게 되면은 왜 그런 거를 쓸데없이 공부하느냐, 나를 왜 환자 취급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거 공부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가로막기도 하고, 뭐 등등 별의별 방법으로 다 하죠. 먹는 음식 가지고도 뭐는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 그건 먹어라, 뭐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당사자가 가정 내에서 거의 폭군으로 군림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가족들이 당사자 눈치를 보느라고 막 절절매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읽어보면은, 자, 당사자와 가족 간에는 상호 존중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해주기만 하는 것, 눈치 보는 것, 맞춰주는 것, 절절매는 것, 언어폭력, 신체폭력을 허용하고 방치하는 것 등은 자기 자신을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가족은 자기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거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자기 결정권인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대해서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내 몸을 누워 있을 거냐, 앉아 있을 거냐, 일어날 거냐, 걸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내가 내 몸을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킬지, 나의 몸에 대한 거는 나에게 권리가 있다. 내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은 나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날지, 일찍 일어날지, 또는 일어나서 뭐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저녁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아무튼 나의 시간 사용을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은 나에게 권리가 있다. 또한 나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나에게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집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자기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존중이에요. 우리가 존중이라고 하는 걸잘 모르는 사람들은 존중이라고 하는 걸뭐 반말하면은 그건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존댓말하면 그거는 존중하는 것이다. 이래서 가족들 간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도 부모가 자녀한테 말을 높인 말을 쓰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걸 원칙으로 하는.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이렇게 배우자 간에도 서로 간에 우리는 말을 높이자 해서 반말 안 하고 서로 간에 존칭어를 사용하는 존댓말을 하는 가족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말은 존댓말을 쓰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고 일일이 행동을 간섭을 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럼 이거는 존댓말 써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자기 결정권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존댓말을 하느냐, 반말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존중이라고 하는 건그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몸, 그리고 당사자 자신의 시간, 그리고 당사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당사자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하고, 마찬가지로 가족분들도 가족 자신의 몸, 가족 자신의 시간, 가족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가족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서로가 이것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간섭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간섭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난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난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강요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요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내가 자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방해하지 말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자기 결정권을 필사적으로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고 할 때에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해서, 나는 이것은 나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내가 니한테 이런 니를 니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듯이, 니도 나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니가 유튜브를 보는데 뭐를 유튜브를 보느냐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듯이, 너도 내가 유튜브 볼때 뭐를, 이거를 봐라 저거를 보지 말아라 라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니 공부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안 하듯이, 니도 내가 공부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이 목숨, 내가 지켜내야지 돼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지켜지는 것이지,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안 먹으면 결국은 치매에 들어와서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녀가 나를 막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궁리하고 고민하셔야지 되고, 그 하나하나씩 내가 자녀한테 내 주장을 해서 내가 벗어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강력하게 선을 딱 긋고 저항을 하셔야지 돼요. 이게 선 긋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욕까지는 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선 긋기가 필요해요. 또선 긋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가 나를 침해하려고 할때 강력하게 선을 딱 긋는, 이건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보여주는 그 선긋기가 필요한데, 이 선긋기 중에서도 특히나 강력하게 선긋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체 폭력, 폭력과 폭행과 폭력에 대한, 신체 폭력에 대한, 이거는 강력하게 선긋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가 내한테 나를 때렸다, 때리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돼요. 우리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현병 같은 경우에 전체 조현병 부모의 3분의 1이, 3분 중에 한 분이 자녀로부터 맞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때때로 활성기가 되게 되면 부모를 때린다든지, 또는 활성기가 아니라도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안에서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게 터져 나오면서 종종 이제 부모를 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욕을 단지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때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때리는 거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돼요. 내가 내 신체에 몸을 댔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하고 112에 신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무조건 하고 신체 폭력이 나오면 무조건 하고 병원에 입원시키십시오.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입원을 시켰다가 퇴원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치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처벌로서의 의미로, 교도소 보내는 대신에 정신병원에라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게 신체폭력이, 두번 다시 신체폭력을 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안 그러고 신체폭력을 그냥 넘어가주고 넘어가주다 보면 폭력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폭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물건을 집어던진다, 기물파손이 나온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기물파손이 조금 심한 기물파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테레비를 때려 부쉈다든지 이런 심한 기물파손이 나오면 112에 신고해서 바로 그것도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기물파손이 나왔다, 예를 컵을 집어던졌다 그런 경우에라도 112에 신고를 하십시오. 또는 하다못해 여기에서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뭐 어쩌다 한번 컵을 집어던졌을 때 그때 강력하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두번 다시 컵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못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긋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 자녀 간에도 한 집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한 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걸 너무 세세한 부모 입장에서 너무 많은 걸 자녀한테 요구하면 자녀분들이 그걸 지켜내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선긋기나 한계 설정은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한테 자유를 많이 주면서 이제 마지막 선을 딱 이렇게 그어줘야지 되는 것인데, 아무튼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땐 별거 아닌 거지만 나로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이건 이래야지 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귀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자, 밤 12시 넘어오는 건 도저히 안 된다. 뭐밤 2시 넘어오는 건 도저히 안 된다. 몇 시라고 하는 귀가 시간에 데드라인이 있겠죠. 이게 뭐 없으면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없으면 뭐그 귀가 시간 뭐 잠을 자고 자녀분이 밖에서 잠을 자고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내가 뭐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 뭐그 정도는 난뭐 용납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건 뭐 서로 간에 편안하지만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절대로 밤에 뭐 외박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펄쩍펄쩍 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저 도저히 그런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라고 한다면은 나한테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지켜낼지 서로 간에 의논을 해야 되고 한데, 뭐 그러면 도저히 안 되면 자녀를 밖에 내보낸다든지 밖에 내보내 따로 방으로도 살게 한다든지, 아무튼 내가 속을 끓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게 돼요. 또는 이제 밤에 뭐 늦게 들어오는 게 달리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분이 밤에 늦게 들어올 때 오히려 내가 이제 수면제를 먹고 그냥 일정한 시간 되면 수면제를 먹고 잔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 방법이라든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금 이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무튼 이 선긋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들 간에 같이 살다가 보면은 무한정 모든 걸다 허용해 줄 수는 없고 일정한 선긋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이제 짧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방금 그 말씀을 드렸네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합니다. 그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함께 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어디까지는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서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하지만 의논으로 안 되면 나중에 통보를 해야지 돼요. 내가 원칙을 세우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는 이건 나한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통보해서 내가 지켜내는 방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시간에 지금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 대해서 방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 중요하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자, 요 이야기를 지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